지금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관료나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거짓말 투성이, 사기꾼들, 양아치, 협작꾼, 개쓰레기들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놈들을 다 썰어야 됩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이 윤대지가 애시당초 금감원장, 고승원, 고승덕,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내치면서부터 한국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를 내던졌다, 내팽개쳤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한 놈들 자리에 앉혀가지고 일하는 척도 안 합니다, 지금. 사실상 한국 경제가 대붕괴 직전입니다. 지금 전에들은 2024년 5월 총선까지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러고 가고 있는 거죠. 재고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은 이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가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준이 아닙니까?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요. 대충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지금요, 지금 나라 꼴이 개판이잖아요. 엉망인데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진 사람들이 점점 더 몰락하고 무너지고 야반도주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참혹한 현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개쓰레기들입니다. 개쓰레기들. 저기 얘기하고 있는 놈들이 지금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잖아요.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저 말하는 놈들이 진짜로 뭐저 위험한 상황들을 나 몰라라고 대충 얘기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국민들의 기억을 다안 알려나?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러는 거죠.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DSR 규제를 우회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제도 개선하겠다.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지금 뭡니까? 고정금리 대출 확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미 지금 뭐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수위가 뭐 되게 높은데 그냥 그렇게 말해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죠.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 수준으로 긴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기적으로. 당장 손안 대겠다라는 거죠. 책임 안 지겠다라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저말 자체가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냥 막장입니다. 개막장.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만 힘든가 보다.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나만 힘들고 이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 회의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심각한 건데, 그걸 매우 우려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죠. 가계부채가 다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11번째 올렸어요. 근데 한국은요, 기준금리를 지금도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8월 달에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올릴 것 같은 거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지금 벌써 금리가 주담대가 5.2에서 7.1이네요.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죠.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뭐 15억 초과한 아파트의 주담대도 허용하고, 무주택자들 주담대 인정 비율을 LTV 50%로 일어나고, 뭐, 연봉이 상관없이, 최대 9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까지 대출하게 해줬고요. 뭡니까, 이거? 지금의 정부가 사실상 부채를 늘리게끔 내버려뒀다라는 겁니다. 또한, 인터넷 은행 등 비대면 채널 통해가지고, 뭐, 이제, 주담대 확대하면서 또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는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될 텐데,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엄청난 충격들, 대원돈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좀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이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경 편성해가지고 빚을 더 늘리자고, 국가 부채를 더 늘리자고 얘기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윤석열이 윤대지가 저지랄 하면 한쪽에서라도 좀 대안이나 대책이 좀 얘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국에 정부 부채를 더 늘리자라고 얘기하니까 참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진짜로 뽑을 사람 없다,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저러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쩌자고 저러는 거예요. 어쩌자고. 추경 편성해가지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균형 맞춰야 된다고요. 뭐 국가부채 더 늘리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어쩌려고요. 그냥 좀 짜증이 날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제 거냐고요. 한쪽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부 부채까지 같이 늘리자고 얘기하니까 참 그냥 화가 날 뿐입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어쩌려고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나라가 점점 더 막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국민들 좀 생각하고, 제발 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좀 위해서 일하는 이는 진짜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사는 게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런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뭐 저렇게 방만하게 세금 늘려가지고, 재정 늘려가지고 막장으로 쓰려고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나 몰라라 그러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술 처먹고 다니고 그냥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도 있고, 어느 쪽도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려나,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생기려나 걱정 또 걱정될 뿐입니다. 은행들의 가계 대출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라는데, 부채 폭탄 때문에 난리라는데, 어쩌려고 이러는 걸지. 빚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 점점 더 나라 꼴이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앞에 안 보이는 지금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